항공모함에 몇명 정도가 타고 있는지 아세요? 제일 큰 항공모함은? 한 5천 명? 맞아요. 4천 명, 5천 명 이렇게 배 한 척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. 파이로제네시스라는 회사의 시스템을 거기에 이제 탑재를 한 거예요. 컨테이너 하나 정도 사이즈에 되는 설비인데 플라즈마 불꽃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태우면 친환경적인 물질로 아주 소량의 물질로 바뀐답니다. 아무 환경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. 이런 것처럼 이 CSR이라는 부분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까지 깊이 있게 고민이 되고 접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.